안녕하세요. 오늘은 충남 도청이 있는 내포 신도시와 지근거리인 물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소지는 충남 예산군 삽교실리 333-50번지인 이 토지는 현재 지목 임야이며 주변에 전원주택과 성업 중인 식당들이 있는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항공에서 물건지 주변 풍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멀리 내포 신도시를 향해 뻗어있는 도로에서 이곳으로 들어오는 왕복 2차선 도로가 보이네요. 도로를 따라 들어오면 후암산의 부드러운 산세에 안겨있는 잘 정돈된 집들이 있습니다. 멋지게 지어진 전원주택과 현재 성업 중인 두 개의 식당이 있고 초입에는 3층짜리 원룸도 한 채 있군요. 택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으로 들어오는 도로는 폭 6m로 차량 교행에 어렵지 않는 곳입니다. 소개해드릴 토지는 원룸 바로 뒤에 있는 토지인데요. 전체 면적 1009.42제곱미터, 약 305평으로 333-50번지 토지는 면적 840제곱미터, 약 254.1평이며 도로는 4필지 총 1507제곱미터, 약 456평 중 169.42제곱미터, 약 51.2평의 지분이 있습니다. 택지 옆 정갈하게 갈아놓은 밭 부분은 구기지이며 대략 300제곱미터, 약 100평 내외인데 현재 토지주가 주말 농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웃과 어우러져 불린 생활시설로 이용하기 좋은 이곳의 매매가는 3억 6천만원입니다. 교통 등 주변 환경을 살펴보면 버스 정류장은 도보 3분 거리입니다. 읍사무소와 내포 신도시의 초, 중, 고등학교는 차량 10분 이내인데 신도시 초입의 수암공원은 도보로 15분 정도면 갈만한 거리입니다. 온천으로 유명한 덕산온천 관광단지도 차량 10분 내외 갈만합니다. 현재 인근의 식당이 잠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군요. 도로와 바로 접해 있어 드나듦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본 토지 위의 컨테이너도 함께 준다고 하네요. 주말 농장으로 쓰고 있는 구규지도 잠깐 둘러봅니다. 구규지에는 포도나무와 고추, 기타 작물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꽤 넓게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택뿐 아니라 근린 생활시설로도 활용되고 있는 지역의 특성대로 활용성이 다양한 곳입니다. 주거와 함께 근린 생활시설로 가능한 상가주택 부지를 찾으시는 분께 적극 추천합니다. 고맙습니다.